소림 씨, 나한테 딱 1년만 줘요. 딱 1년만. 이 사람과 같이 있게 해줘요. 당신은 그 다음에 행복하면 되잖아. 죽을 때까지만 신모형과 같이 있게 해줘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해서 벌 받나 봐, 모영씨. 딱 1년만 내 곁에 있어줘요. 우리 한때 부부였고 행복했던 날도 있었잖아. 나중에 얘기해. 가요. 제발. 아, 제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늦었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우리 집에 들르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아프신 거 아셨어요? 거짓말일 겁니다. 그 정도 거짓말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진짜 아픈 거면...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 사이엔 달라지는 거 없어요. 병원비가 필요하면 그거는 지원해 줄 겁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마음이 안 편해요. 지혜 낳자마자 도망치듯 떠나서 바로 재혼하고 20여 년간 단 한 번도 연락도 없었어요. 이미 지혜 엄마이길 포기한 사람이에요. 설령 돕는다고 하더라도 남을 돕듯 할 겁니다. 들어가세요. 갈게요. 이렇게 날 떠나가면 안 돼요. 내가 하지 못한 말들이 아직 너무 많은데 이대로 날 떠나가지 마세요.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신 대표랑 있다 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즐겁게 웃다가 나가놓고는 표정이 왜 그래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혹시 오해은 때문이에요? 맞죠? 신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분 어디 아픈가요? 글쎄요. 신재 씨가 엄마가 어디 아픈지 아냐고 묻는 전화를 하긴 했어요. 시한부라고 하던데요. 네? 6개월에서 1년 마지막 남은 생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헤어져 달래요. 미란성 위염 정도를 죽을 병이라고 뻥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설마 그런 걸로 거짓말할까요? 걘 그런 사람이에요. 곧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걘 그러고도 남아요. 딱 오늘만 면피하겠다고 온갖 수작을 벌이는 애거든요. 아니 무슨 아픈 애가 직장을 잡고 와. 말이 안 되잖아요. 지혜 씨는 엄마가 아픈 걸로 알고 있던데요. 진짜 아픈 건지는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신혼 초부터 바람 펴서 같이 산 날도 얼마 안 되면서 가족은 무슨. 참. 아유,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씻고 자요. 아빠. 엄마 아프대. 같이 있고 싶어 우리 셋. 엄마는 내가 치료받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의 마지막인데 같이 있어줄 수 있잖아. 지혜야. 김소림 씨한테 내가 얘기할 거야. 아빠랑 헤어져 달라고.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고 아빠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아빠야말로 엄마에 대한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무슨 생각해? 아, 그냥 아까 삼남매 짝꿍들 모여서 재밌었다. 뭐 자주 모이고 싶다 그럼? 그리고? 응? 다른 생각도 하고 있었잖아. 아, 영식이 형을 생각했어? 이번 주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취재 안 갈래? 무슨 소리야? 옛날 검사 관련된 것들을 한번 다 다시 알아보려고. 그래. 응? 무슨 파스 냄새지? 아, 팔에 붙였어. 다쳤어? 아니, 예전에 촬영하다가 다친데. 아, 너랑 병원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나 팔 다쳐서 갔던 거잖아. 날씨가 좀 흐리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아프네. 그때 제대로 쉬질 못해서 고질병이 됐나 보다. 응. 그때 되게 무리한 스케줄이라고 했었잖아. 아버지 빚 때문에 그런 거였어? 그땐 다른 거. 뭐였는데? 영식이 형 결혼 자금을 대주고 싶어서. 기억난다. 그때 네가 바닷가에서 그랬지.
사춘 형님 결혼도 네가 시켰다고. 그때 정말 뿌듯하고 기뻤어. 우리 장남 고생 많았네. 나도 안아줄게. 다름이 아니고요. 예전에 있던 그 바이오 생명 그리고 바이오 유전 클리닉 센터요. 지금은 어디로 병합됐는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검색으로는 도저히 안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젯밤 꿈에 영식의 미가 보이더라. 옛날에 살던 집 마루에 앉아서 책을 읽다가 날 보는데 어찌나 생시가 반갑든지 어디 갔다 왔냐고 붙들고 울다 보니까 깨보니 벽에 니시 젖었더라. 오빠가 엄마 걱정이 돼서 꿈속에 찾아왔나 봐요. 지 아들이 걱정이 돼서 온 건지. 영식이랑 한 집에 살 때도 큰 소리 한번 안 났는데 요즘 왜 이러는 건지. 엄마, 그때 큰 소리 한번 안 나서 이런 걸까요? 서로 조심하고 참고 살아서? 아니, 참고 살아서 영식이가 뭘 어쨌게. 어만해, 잡지 마라. 기련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너한테 섭섭하겠어. 아, 섭섭하긴 뭐가 섭섭해요. 자기 아들을 자식처럼 키운 나한테. 너 영식애미 소식 모르지? 모르죠. 아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으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한번 찾아봐다오. 찾으면 가서 만나시게요? 어, 가서 만나봐야겠다. 영식이랑 같이 가서 만나겠어. 만나서 무슨 얘기 하시게요? 영식이한테 뭔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그래.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은 꼭 한번 만나봐야겠어. 밥은 잘 먹고 있어? 아픈 데는 없지? 어, 주 어디 가? 아, 네, 저... 오늘 뭐 특별한 거 없지? 너 전주까지 당일치기 자신 있지? 네? 아, 저는 좀... 어, 이거 챙긴 내놔, 이거. 자, 출발합시다. 빨리 촬영 가야지. 내가 보낸 건 확인도 안 하네. 기다려봐. 한나절 지나면 확인해. 우리가 왜 이래야 돼? 무슨 접근금지 명령이라도 받은 것 같잖아. 지우를 생각해서 좀 기다려보자고.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실종신고 낼 거야. 실종신고? 어, 지우야? 수빈이가 카페로 노트북 좀 갖다 달라네. 나 올게. 다녀와요. 20년 전쯤이면 벤처붐이 한창이어서 유전자 검사 업체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것 같아요. 맞아. 태주가 얘기한 두 업체도 그때 생긴 건데 규모가 꽤 컸던 곳이더라고. 근데 그냥 없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서요. 지금은 병합해서
한국 바이오네이션으로 이름을 바꿨어. 두 업체가 다요? 아, 예. 제자가 그곳 대표로 있어서 알게 됐죠, 뭐. 그럼 예전에 그곳에서 검사했던 기록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데이터베이스는 다 갖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검사를 맡겼던 날짜를 특정하면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맡겼던 사람 이름하고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될까 모르겠다. 제 검체를 맡겼던 건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상준 씨 검체를요? 왜요?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상준 씨 부모님과 검사를 했어요? 아니 뭐 사적인 영역이니까 내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은 이상준 이름으로 검사 신청을 했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요. 이름을 한번 알려줘봐요. 찾을 수 있는지는 한번 알아봅시다. 접수한 사람이 전혀 다른 이름을 썼다고 해도 그 연락받을 주소만 그리고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같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름, 주소, 한번 전화번호까지 한번 줘봐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장영식 이름으로 접수를 했다는 거지? 네. 알아보고 연락 줄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요. 자, 그래. 태주 수고하고.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그래. 내 이름으로 뭘 접수했다는 거야? 검사? 그놈의 유전자 검사는 뭐 한평생 할 거니? 궁금함이 풀릴 때까지. 뭐가 궁금한데? 우리 집 세 사람이 왜 엉터리 비밀을 갖고 20년을 살았는지. 사과라고 해서 사갔더니 원하는 맛이 아니라고 심부름꾼한테 화를 내는 거네. 우리 먼저 갈게. 우리 지우 어딨어? 지우는 잘 있어요. 내일까지 우리 지우 안 돌아오면 실종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믿을 만한 데 맡겨서 한 사람 좀 찾아주세요. 지우는 그 상준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던데요. 지우가 아니라 옛날 사진밖에 없어서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 생년월일, 옛날에 살던 집 전부 다 챙겨서 넣었어요. 아, 누군지는 알려주실 수 없고요. 영식이 엄마요. 아, 예. 상준인 기사 나가고 어때요? 아, 예. 좋습니다. 작품 컨택도 많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기자 두세 명이 계속 알아보고 다니는 눈치예요. 만에 하나 기사가 난다고 해도 잘 대응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럼요. 저 상준이랑은 화해하셨어요? 평생 못할 것도 같네요. 지혜 씨.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가요? 네. 혹시 어떤 병인지 아세요? 수림씨, 오윤 팀장님이 차 한잔 하자고 하시네? 지금 회의하고 오는 길인데 수림씨를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하셔. 아, 3층 소회의실에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뺏어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본론만 말할게요. 조남수랑 오래 사귀었나요? 회사에선 일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불편합니다. 민트 쪽 팀장님과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그럼 듣기만 해요. 조남수 대리는 김소림 씨를 스토커로 신고까지 했다던데 내가 보기에 소림 씨는 이상한 사람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난 그냥 신지혜의 엄마로서 묻고 싶은 거예요. 사장 딸이어서 좋아하는 거겠죠? 조남수 눈에 야망이 반짝거리던데.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 거죠? 나는 곧 세상을 떠나잖아요. 내 딸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마음에 쓰여서 그렇죠.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 건데요? 이 안에 나를 죽이는 괴물이 들어차 있대요. 민트로 오기로 결정하고 한국행 준비하다가 알게 됐어요. 사람 아프게 안 버리겠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김소림 씨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1년만 죽을 때까지만 그 사람 곁에 있게 해줘요. 간병인이 필요하신 건가요? 내가 상처 줬던 걸 갖고 가고 싶어서 그러죠.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사에선 일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비도 없어? 내가 죽는다는데? 조남수를 쟤랑 헤어지게 하면 신무영이랑 헤어져 줄 건가요? 블랙의 시스템 위치는 최종 죽은 데서 이렇게 결정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좀 내려가 계세요. 예, 차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네. 아니, 소림 선생님, 무슨 일 있었어요? 왜요? 뭐 회의실에서 팀장님하고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요. 아니,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회의실에 오이은 팀장님 와 계세요. 여보. 김소림 씨한테 무슨 말 했어? 뭐, 어제 했던 말. 예의 있고 간곡하게 부탁했어. 치료비가 필요하면 지원해줄게. 지혜도 원할 때 언제든 만나도 돼. 하지만 나한테 더 이상은 바라지 마. 내가 사준 넥타이 했네? 당신이 준 거 아니야. 그건 받자마자 손도 대기 싫어서 갖다 버렸어. 당신 원래 이렇게 냉정한 사람 아니었잖아. 치료밖에 해준다고 했잖아. 치료가 안 된다잖아.
대체 어느 병원에서 받은 검진이야? 진료 기록 갖고 와봐.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이라도 할까봐? 내가 죽는데, 여보. 사실이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애도를 하고 예의를 갖춰서 장례식을 치러줄게. 그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괜찮으십니까? 두통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눈도 흐려지고. 약 좀 갖다 드릴까요? 됐어요. 조대리는 오늘 공장 출근 안 한 거야? 부당한 짓이라 따르지 않았습니다. 민트 본부장이 자기를 서열 2위, 왕의 4위라 그러던데. 아, 그냥 뭐 놀리시는 거죠 뭐. 공장에 출근하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 오늘은 이걸 준비하느라. 이게 뭔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은 처음이시네요. 네. 손가락이 아파서 왔어요. 아,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키보드 사용을 많이 하시나요? 네. 손 좀 줘보시겠어요? 이렇게 누르면 아프세요? 안 아픈데요. 잠시만요. 여기는요? 결혼 축하드려요, 선생님. 김소림 남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라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한참 연상의 여자랑 결혼을 할 거라고. 근데 그게 아이고 공교롭게도 장현정 씨더라고요. 아, 그래서 둘이 친해 보였던 거구나. 예? 아, 회사에서 장현정이랑 김소림 얘기하는 거 봤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선물로 주시면 어머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 장현정 친구예요.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손가락 아프다는 건 핑계고 현정이 신랑도 궁금하고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괜찮아요. 손가락보다 더 아픈 데가 있어서요. 아, 카페에 가도 친구를 볼 수가 없어서 이리로 왔어요. 약소하지만 선물이에요. 아이,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장현정이랑 저희 남편이랑 해서 밥 한번 먹어요. 아, 좋죠. 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아, 손가락은 이제 괜찮아졌어요. 아, 괜찮으세요? 네, 또 뵐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선물이 풍년이네요. 얼마 전에도 받았는데. 그럼 도로 가져갈까요? 응.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씩 드십시다. 네. 아야. 아, 오늘은 웬 바람이 불어서 오셨어요? 아휴, 집에 있자니 이 생각 저 생각에 마음도 울적하니 사둔 얼굴이나 보려고 왔죠. 전해주신 반찬도 있고 하니까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 아들 며느리는 카레 식당에 가 있고 적적한데 잘 됐어요. 그럼 제가 차려드릴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현정이 시할머님이시니까 밥상 좀 차려도 됩니다. 아유, 나를 꼭 그렇게 할머니라고 불러야 속이 편하겠어요? 아니, 족보가 그런 걸 어쩝니까? 다녔습니다. 엄마! 웬일이에요? 아, 마시러 왔다? 같이 들어오네? 예, 방금 집 앞에서 만났어요. 장모님, 오늘 저녁 드시고 가세요. 고맙네. 손 좀 씻고 나올게. 아니, 건우는 병원 안 가고 쇼핑하고 왔어? 아, 아니요, 할머니. 오늘 이거 선물 받았어요. 아니, 누가 무슨 선물을 줬는데? 튼튼 엄마 친구가 주고 갔어요. 아니, 현정이 친구가 자네한테 선물을 줬어? 네. 손가락이 아프다고 와선 이걸 주고 갔네요. 디퓨저가 뭐, 아, 아유, 방향제 같은 건가 보네요. 아유, 벌써 냄새가 은은한 게 좋다. 거실에다 둘게요. 아니, 근데 저건 뭔데 저렇게 포장이 이뻐? 한번 풀어보세요. 어머, 이거 엄청 좋은 건데? 아, 자기 친구가 주고 갔어. 우리 결혼 축하한다고. 내 친구? 누구? 이름이 희 뭐였는데? 오희은? 오희은 씨. 예, 이건 다 풀었다. 아니, 무슨 선물인지 좀 열어봐. 아니, 무슨 고급 과자 상자 같기도 하고. 어머. 아, 이거 선물이 잘못 온 것 같은데? 아니, 그러네. 아, 이건 다른 사람 결혼서. 아니, 얘. 얘, 네 친구 오유인이 아니냐? 어머, 얘. 얘, 이 사람 저 소림이가 데려온 그 남자 아니냐? 응? 회사 대표? 아니, 이걸 왜 나한테. 아, 이걸 얘 친구라는 사람이 너한테 선물로 줬어? 죄송해요. 얘가 좀 많이 이상한 애라서. 아, 이 사람 전처가 네 친구였어? 아니, 이혼하고서 외국 갔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근데 이거를 왜 건우 선생한테 갖다 줬어? 신경 쓰지 마세요. 정상이 아닌 애니까. 아, 또 다른 말은 없었어? 자기 남편이랑 언제 넷이 한번 밥 먹자고. 미쳤구나. 이혼한 지 오래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주 아주 오래됐지. 같이 산 게 얼마 되지도 않아. 혹시 재결합이라도 원하고 있는 건가? 자기한테 이 사진을 갖다 준 건 누나가 김소림이란 것도 안다는 거잖아. 조남수가 말했구만. 의사로서 보기에 어땠어? 걔 아파 보였어? 괜찮으세요? 네, 또 뵐게요. 좀 그래 보이던데. 그래? 나 여권 사진 좀 찍어줘. 더 잘하는 데 가서 찍지 왜.
난 여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앉으면 되나? 오늘은 별로 찍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찍어. 나도 그랬어. 힘들어도 찍고 다쳐도 찍었어. 내일까지 우리 지우 안 돌아오면 실종 신고할 거야. 알았으니까 사진 좀 찍어줘. 긴장돼서 다 바보같이 나올 것 같아. 에이그, 지금 좋은데 왜 그 맘대로 편하게 포즈 취해봐. 아, 그럼 이렇게 해볼게. 어. 옷 근사하네. 엄마가 있는 돈 박박 긁어서 해줬어. 이번 오디션 꼭 통과해야 돼. 있는 돈 박박 긁어서 옷 사줄 수 있어서 다행이네. 야. 오, 영식 씨 사촌 동생으로 오구나. 어? 사장님 퇴근하세요. 어. 야, 듣던 대로 정말 잘생겼네. 어? 감사합니다. 어, 그 저 배우 지망생이라며. 얼른 떠가지고 말이야. 여기 내 가게. 이 사촌 형한테 좀 사줘야 돼. 어? 아이고, 좀 사장님 참. 농담 아니야. 이게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어. 내가 싸게 넘길게. 어? 알았지? 사촌 동생. 어여, 빨리 떠야 돼.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찍어줘. 어? 조명도 좀 더 쓰고. 네, 걱정 마세요. 그래, 갈게. 자, 다시 해보자. 이번 사진으로 1800대 1 경쟁률 한번 뚫어봐. 형, 내가 잘 돼서 첫 작품 계약금으로 사진관 사게 해줄게. 시끄럽고 임마. 집중해. 자. 자, 그래, 그거야. 좋다. 자, 둘, 셋. 자, 하나, 둘. 뭐해? 사진 찍다 뭐 딴 생각해? 형이 예전에 저 사진 찍어줬을 때가 생각나서. 이 옷 아주 비싼 거 있지? 형, 난 그때 약속을 지켜서 너무 뿌듯했어. 생생 내려온 거니? 내 아들은 지들 멋대로 숨겨놓고. 형이 그랬잖아. 내 아들이라고. 고모한테 효도해라. 널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죄도 지을 뿐이니까. 아이고, 사진 찍고 있었구나. 네, 여권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어요. 둘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어릴 때도 너희는 친형제 같았지. 할머니도 사진 찍어드릴까요? 아니. 아이고. 아이고, 다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그저 집집마다 속사정은 하나씩 있는가 보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너희 처가에 머리 아픈 일이 하나 생길 것 같아. 뭔데요? 아,
몰라. 이따가 태주 통해서 들어라. 형은 나중에 나랑 둘이서 한잔해. 다음에 보자. 할머니, 저 먼저 집에 들어갈게요. 응, 그래. 어젯밤 꿈에 너희 아버지가 보이더라. 아버지가 뭐라세요? 마른 웃고 깨끗한 얼굴로 옛날 집 마루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어. 영식아, 네가 일부러 그랬니? 나한테는 다 말해도 괜찮아. 나한테 말. 내가 너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제가 뭘요? 상준이 아들이 아닌 거를 알면서 상준이 아들인 걸로 고모한테 말했냐? 예. 라고 대답하길 바라셨어요? 영식아. 궁금하네요. 할머니는 제가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 속에 답이 있을 것 같네요. 차별받았다고 생각했니? 똑같은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자식이랑 조카랑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도 다쳤니? 슬펐어? 아니요. 고모가 절 사랑한 만큼 상준이 아들도 사랑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주 아주 많이 사랑하게 됐죠. 영식아, 나한테는 다 말해도 괜찮아. 응? 다 말씀드렸잖아요. 고모 뜻에 따른 거라고. 할머니, 저 예약 손님이 있어서 자리 좀 비켜주세요. 태주야, 나 지금 지우한테 갈 건데, 너는? 나도 가고 있는 중이야. 태주야, 혹시 너네 집에 무슨 일 있니? 아니, 무슨 일? 아니야. 이따 보자. 이거는 여긴 것 같아요. 오, 맞네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미안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빠, 아픈 엄마 집에서 내쫓고 이럴 수 있어요? 다시 내 방으로 모셔올 거야. 그 사람 주치 연락처 좀 줘봐. 엄마 뇌종양이래. 오래 못 산다고. 소림쌤, 우리 엄마를 위해서 딱 1년만 아빠랑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지혜야, 네가 너무 어렸을 때 헤어져서 엄마에 대한 빈자리를 느꼈다면 그건 미안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빠, 엄마 좀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오희은 씨를 그 누구보다 오래 겪었고 잘 알고 있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라면 그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누가 자기 목숨 걸고 거짓말을 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만약 아픈 게 사실이라고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갑자기 오이은 씨랑 아무 일 없듯이 가족처럼 같이 지낼 수 없어. 소림쌤, 아빠 좀 말려주세요. 사랑에 눈 멀어서 제정신 아니에요. 쌤, 딱 1년만요. 어머니가 편찮으신 건 유감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 병세인지를 얘기하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니까요.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오늘도 회사에 건강하게 오셨어요. 김수림 씨는 우리 엄마가 빨리 죽길 바라겠네. 내가 그걸 몰랐어. 수씨! 그냥 둬요. 그분이 정말 많이 아픈 거면 어떡하죠? 지혜를 낳았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에요. 엄마. 어, 딸, 뭐예요? 엄마, 김소림 씨 또 우리 집에 와 있어. 아빠 미쳤나 봐. 아, 두 사람 방해하지 말고 엄마랑 데이트하자. 엄마 어딘데? 그냥 집으로 오면 안 돼? 나 지금 엄청 맛있다는 카레집에 와 있어. 조남수가 추천해준 곳. 이리 와, 지혜야. 엄마랑 같이 저녁 먹자. 엄마, 거기 김소림 씨 아버지가 하는 식당이야. 알아. 얼른 와. 배고파. 근데? 약도 두고 갔나 보네. 어, 수고했어요. 이제 가봐요. 안 돼요. 차 대표님이 오늘 문 닫고 가실 때까지 도와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출장 가면서 혼자만 떼놓고 갔나 보네. 지효 대신 여길 도우란 임무를 줬잖아요. 그 집 카페는 누가 봐요? 그 손 다친 조카랑 사촌 오빠 와이프가요. 자, 그러면 이거 먹고 좀 앉아서 쉬어요. 감사합니다. 나가서 먹고 올게요. 아니, 저 뽀땡기 집에 가 차 대표 좋아하나 봐. 그래도 예전보단 많이 착해졌어. 왜 착하긴.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식사 될까요? 아, 그럼요. 앉으세요.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카레 맛집이라면서요? 그렇다고 늘 하네요. 아, 소림 씨가 어머니 닮아서 미인이시구나? 아니, 우리 소림이를 아세요? 그럼요, 잘 알죠. 셰프님은 아버님이시죠? 소림이 소개로 오셨으면 특별히 맛있게 해드려야겠네요. 네. 아, 오늘 특선 카레를 시키면 된다던데. 두 개 주세요. 한 분이 더 오시나요? 네. 딸이랑 만나기로 해서요. 아, 네. 여보, 특선 둘. 응. 엄마. 우리 딸 왔어? 약들도 다 두고 급하게 짐 뺐던데
오늘 다시 들어와. 그럴게. 재야, 두 분 소림 씨 부모님이시래. 인상 참 좋으시지? 엄마. 왜 이러세요? 엄마 왜 이래? 면목 없다는 거 알면서도 두 분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 일어나세요 얼른. 재야 너도 얼른 와서 무릎 꿇어. 엄마 왜 이래? 제가 따님과 교제 중인 신모형 대표의 전처입니다. 네? 전처라고요? 제 딸애가 소림 씨 전 남친과 교제를 하면서 두 분께 크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요. 엄마로서 딸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 반성하고 있습니다. 엄마 일어나! 왜 무릎을 꿇어! 지혜야, 너도 얼른 사과드려. 소림 씨 부모님께서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니? 아니, 여긴 왜 오신 겁니까? 아니, 남의 가게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간곡하게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소림 씨를 잠시만 말려달라고요. 말려요? 뭘요? 신모형과 소림 씨, 1년, 아니, 6개월만 헤어져 있게 해주세요. 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이러지 마. 나 너무 속상해, 지금. 제가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제 생애 마지막 6개월을 딸애와 무영 씨와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미친 소리야, 어? 저는 신모영 씨가 진심으로 소림 씨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6개월 뒤에요. 그때 저는 세상에 없을 테니까. 아니. 지금 이게 경우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얼른 일어나세요. 따님을 말려주신다고 할 때까지 이대로 있겠습니다. 소림 선생님 좀 말려주세요. 저도 남수 씨랑 헤어질게요. 소림 쌤이랑 우리 아빠랑 헤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래서 반대한 거야. 이래서. 일단 두 분 다 일어나세요. 따님을 설득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보. 저 죄송합니다. 식사는 다음에 하시죠. 따님을 설득해 주세요. 죽어가는 전처가 눈물로 호소하는데 제 남편을 꼭 그렇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만 제 남편과 살고 싶어요. 여보. 오늘 지효 안 먹겠다. 근데 피곤하겠다. 당해치기로 전주까지 내려갔다 왔으면. 재밌었어요. 전주에 계신 명장은 소목장이신가요? 그분은 장성에 계셔서 오늘 거기까지 들렀다 왔어요. 전주에 계신 분은 빵 명장이시고요. 아까 빵 잔뜩 사왔는데 이따 갈 때 가져가. 열심히 해, 임마. 다음 주는 대스타 이상준이 같이 촬영 나가니까. 아, 왜 강아지처럼 머리를 쓰다듬고 그래요? 속으론 좋으면서. 그만해. 가출 스테이 운영자로서 뿌듯하네요. 잠깐만, 상민이, 조용. 왜? 오빠, 나 지금 응급실이야. 응급실? 왜?
너 지금 어디야? 집에 가는 중인데? 왜? 너 지금 당장 들어와. 너 때문에 아빠 쓰러졌어. 뭐? 그 이혼남 달고 들어오기만 해봐. 무슨 일인데? 아빠가 왜 쓰러져? 집에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세상에. 응? 결혼 사진도 보내고 가게까지 찾아갔나 보다. 할머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이제 아빠 안정 찾으셨어. 응? 내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아. 아니, 무슨 일인데요?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저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죠. 저희 그 주치의 선생한테 연락해볼까요? 아마 언니가 오고 있을 거예요. 일단 저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네, 그래요. 누나! 아빠는? 응급실 갔다 왔다가 주무시고 계셔. 어디가 아픈 건데? 혈압이 너무 높대. 심장 쪽도 검사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잖아! 대체 저 씨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엄마 왜 이래! 진정하세요! 그만해, 그만! 아니, 애 딸이 이혼남이랑 사귀지 말랬잖아, 내가! 왜 이러는데! 진짜! 야, 전철한 여자가 찾아왔댄다. 딸까지 데리고서. 진짜? 신무영 대표랑 헤어지게 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대. 언니, 제가 그 여자 잘 아는데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소림씨 떼어내고 싶어서. 아니, 소림이 하나 떼내자고 자기 시한부라고 속이는 인간이 어딨어. 넌 네 아빠 수면 갉아먹으면서까지 애 아버지를 꼭 만나야겠어? 어? 그것도 부인이 있는 남자를? 그 두 사람 헤어진 지 20년도 넘었어. 그럼 뭐하니? 죽기 전에 가족처럼 오붓하게 보내고 싶다고 애걸하는 걸. 네 아빠 쓰러진 거에는 삼남매가 다 책임이 있다. 저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쌓아두고 살았으면 가슴이 아프다고 쓰러져. 아유, 세상에. 아빠. 미안해, 아빠. 마. 응. 괜찮아, 아빠? 응. 괜찮아. 이 나이 되면은 가끔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미안해. 남수만 해결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여자분 많이 아픈 거지? 그런 것 같아.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거야. 네가 이해해드려. 지금 아빠가 그 사람 걱정할 때야. 나야, 우리 딸이 제일 걱정이지. 너무 많이 힘들까 봐. 신무영, 그 사람 좋은 사람 같았는데 좋은 사이 얻기가 이렇게 힘드네. 오빠, 그만 말하고 얼른 쉬어. 응? 너무 걱정하지 마, 소림아. 다 괜찮아질 거야.
아니 정상이 아니네. 이걸 아까 우리 할머니까지 같이 봤다는 거야?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 학교 다닐 때도 이상했어요? 처음엔 그냥 발랄하고 솔직한 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 대표랑 이혼 과정을 보면서 엄청 교활하다는 걸 알았지. 난 솔직히 시한부란 사실도 못 믿겠어. 본인이 한 거짓말을 스스로 믿어서 진짜 아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신 대표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요, 얘기하지 마세요. 신 대표님은 뭘 하셔? 진료비는 지원해주겠다고. 아프다고 해서 같이 살 생각은 없다고. 아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아픈 건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 의사가 둘인데 몰라? 요즘 개인정보 보호 엄격해요. 아, 나 진짜 못 믿겠어. 확실해? 몇 번을 확인했어. 다음에 밥 한번 사라. 오. 예, 지 씨. 아, 지금 연구소 친구한테 어머니 약 설명 들었는데요. 뭐래요? 아, 그 하나는 스테로이드 쪽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마약성 진통제래요. 그 통증이 너무 심할 때 먹는 뭐 그런 거요. 좀 울지 마요, 지 씨. 대표님이랑 같이 있으면은 좀 기적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따 봐요. 엄마랑 카레 식당 갔었어요. 엄마가 김소림 씨 부모님한테 간곡히 애원했어. 네 엄마라는 사람은 대체... 김소림 씨도 이해해 줄 거야. 아빠, 엄마랑 1년만 같이 있어줘. 아, 지혜야, 미안한데 나가줄래? 아빠가 대답을 하면 나갈게. 넌 대체 몇 살이야? 몇 살인데 그거밖에 못해? 난 아빠가 이해가 안 돼! 여긴 어떻게 해? 어, 다행이다 여보. 수빈이가 지우 양말 챙겨오는 게 이상했다 했다니까. 지우야 얼른 가자. 짐 챙겨. 지우야 여기 왜 이러고 있어? 어제 아픈 데는 없고? 엄마 아빠랑 이제 집에 가자. 응? 싫어요. 어? 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요. 장지우 네가 애야? 여기서 뭘 어떻게 하려고? 저 아빠랑 같은 집에서 못 살겠어요. 뭐? 아빠, 그동안 왜 숨겼어요? 제가 상준당숙 아들도 아빠 아들도 아닌 거 알고 계셨잖아요. 저 이용해서 당숙한테 돈이라도 뜯을 작정이었어요? 장지우! 너 아빠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몰랐던 거 맞아요? 아니면 두 분이서 짜고 치신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복수하려고 하신 거죠? 저 이용해서! 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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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진짜! 여기 또 어떻게 알았어? 장지호,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제가 키워달랬어요? 왜 20년 동안 친자식도 아닌 저 키우신 건데요? 사랑해서라고 하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적어도 자식 갖고 거짓말하진 않아요! 지우야! 너도 그만해. 지우야! 너 아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지우야,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니? 저 두 분 진정하시고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세요. 지우한테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상준이가 시킨 거지? 아니면 고모 할머니가 시켰니? 나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지? 형! 나가주세요. 상준아, 형님 모시고 나가. 태주씨 맞아요. 태주씨가 뭔데 우리 가족일에 개입해요? 저 상준이 아내예요. 지우 제조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장미 씨한테 험한 일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이상 더 설명 필요한가요? 가짜 가족 행세하지 마. 형도 그만해. 태주한테 왜 그래? 뭐가 진짠데요? 핏줄이 같아야 진짠가요? 태주 씨가 뭘 한다고 그래요? 우리 가족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지우야, 지우야, 이제 집에 가자. 지우야, 너 정말 왜 이래? 저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요. 이제 아빠 말 하나도 못 믿겠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형수! 그럼 오늘 지우 데리고 오는 거야? 모르겠어요. 지우한테 비밀 지켜주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 지금 어디 계시니? 최재석 기자입니다. 저는 한빛전원 우성두 기자입니다. 이상준 배우 사촌 형님 맞으시죠? 예, 근데 무슨 일로? 이상준 씨 아들을 사촌 형님께서 키워왔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여러모로 크로스체크해봤습니다. 제보가 꽤 신빙성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뵈러 왔는데 그 사실인가요? 저희가 본 증거자료를 보시면 사실입니다.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상준 아들을 키웠습니다. 영희가 계속하시죠. 너를 보는 게 하루에 내게 얼마나 힘이 된다는 걸 넌 알까. 마음에 새겼지 남수 씨, 우리 민트랑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제가 퇴사 처리를 해준 적이 없는데요. 아빠. 두고 봐. 남의 아들을 상준이 아들이라고 속여서 키울 이유가 없잖아. 제 약점을 찾고 싶은 거겠죠. 장영실, 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정식으로 사과 받을 겁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던데 왜 그런 이상한 친구를 사귀니? 언니랑 형부가 지금 무영우야님 만나고 있대서. 헤어지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사과드리러 왔어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나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